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18장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의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었다.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오늘도 순교자의 그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경건 생활하며 신령한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